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그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험을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아픈 사람들이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조원훈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한 5년, 6년 쭉 사역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 가르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목사님의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 아, 내가 좀만 더 무리하면 쓰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큰일이 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사임 인사를 하고 잠시 쉬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 쉬는 기간 동안 목사님은 저거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이곳저곳 여행하고 싶었고 또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여행지들을 막 살펴봤어요. 미국, 호주, 유럽 이런 데는 비싸서 못 가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곳들을 알아보면서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세웠죠. 그걸 결정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 찾아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 여행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번 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요.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취소하고 집에서 푹 쉬었어요. 왜요? 목사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가는 것,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에게 찾아온 그 생명, 그 아이가 더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여행 안 가고 집에서 푹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격려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할게. 근데 너는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일을 너는 철저하게 해라. 이것이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의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곧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들어갈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성도 견고하고 거다란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그들과 싸운다는 뜻이고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는 여호수아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병력을 이용할 것인지, 누가 먼저 갈 것인지, 어떤 지형을 이용할 것인지,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누구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더 와닿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새로운 리더자 여호수아에게 그가 붙잡아야 될 것, 그가 꼭 의지하고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건 상관없지 않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떠나서 그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 나머지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가 비단 우리들과 별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동일하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을.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학원 가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게임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게임을 해야 돼요. 친구랑 놀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음 주에 이 드릴 예배 시간을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며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예배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들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